오늘은 대구를 가는 날입니다. 제가 어제 짐을 챙겼어야 했는데 유럽 여행 계획 세운다고 짐을 못 챙겼거든요. 허다다 챙겨보려고요. 1박 2일 일정이지만 저는 캐리어를 들고 갑니다. 기초까지 한 상태고요. 1시간 반 뒤에 집에서 나가야 돼가지고 얼른 화장을 좀 해볼게요. 피부가 또 뒤집어져가지고 피부 화장은 좀 가볍게 하고 가려고요. 이번에 서울 갔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동네 여행하면서 돌아다니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서울 다녀오고 나서 급 대구 여행을 기획을 했단 말이에요. 당일치기로 다녀오려고 했는데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쏙 드는 숙소를 찾아서 급하게 예약을 했어요. 예약이 가능한 날짜가 딱 오늘인 거예요. 대구에 제가 좋아하는 가고 싶었던 소품샵이 진짜 많아서 대구 하프를 부셔보겠습니다. 제 눈이 좀 바뀌었는데 정확히는 눈알. 눈알이 좀 바뀌었는데 바뀐 게 느껴지실까요? 제가 렌즈를 좀 껴봤습니다. 바쉬룸 레이스의 크리스탈 브라운 컬러고요. 한 달 끼는 한 달 렌즈. 제가 평소에 제 시력이 또 궁금했어요.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눈이 한 1.5? 그 정도 됐거든요. 시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취업하고 어느 순간부터 눈이 되게 나빠졌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검진 같은 거 할 때 시력 검사하면은 진짜 시력이 많이 나빠져서 막 0. 몇 대까지 시력이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예전엔 잘 보이던 게 요새는 안 보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력 검사 말고 전문적인 그런 시력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받아봤는데 제가 난시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뭘 볼 때 좀 뿌옇게 좀 번지듯이 흐리게 보이는 그런 게 많았는데 그게 난시의 증상이었던 거예요. 시력도 안 좋아지고 미세먼지도 심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난시라서 그랬더라고요. 수술해야 될 정도로 엄청 심한 그런 건 아니라서 본인이 좀 불편하고 하면은 렌즈나 안경 같은 걸로 교정을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난시라는 거에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휴대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밤에 막 불 다 끄고 휴대폰 하면 너무 오래 보고 그래서 눈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말하다가 말았네. 원래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제품은 바쉬룸 레이스의 스파클링 블랙인데 이번에 시력 검사하고 바쉬룸 레이스의 크리스탈 브라운에다가 도수를 살짝 넣었어요. 난시 교정은 안 된다고 하셔서 도수만 넣었거든요. 도수 조금 넣었다고 보는 게 좀 편해지긴 했거든요. 난시 교정할 수 있는 렌즈 좀 찾아볼까 해요. 볼터치 너무 심하게 했네. 화장 끝났고요. 혹시나 대구에서 구독자님을 또 뵐 수가 있잖아요. 초콜릿 챙겨가려고요. 제가 원래 들고 다녔던 사탕은 제가 다 먹었고요. 정어리 초콜릿은 포장이 다 까져가지고 막 먼지랑 다 껴있는 거예요. 오늘은 급한 대로 집에 있는 초콜릿 챙겨갈 거고요. 스티커를 좀 붙여가지고 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한테 약간 유니콘 같은 존재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DM은 되게 많이 남겨주시는데 작년 가을쯤인가? 그때 구독자님을 보고 그 뒤로 못 봤어요. 하필이면 남자친구랑 있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좀 철벽을 쳐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콜렛 챙겨갈게요. 녹는 건 아닌지 몰라. 오늘은 이 미러리스 카메라 들고 대구 갈 겁니다. 나는 관종이다. 나는 관종이다. 나는 유튜버다. 할 수 있다. 대우나 할 수 있다. 바지 정보. 바지 정보. 거의 끝. 앞머리만 씩게 말아봤습니다. 클로브 앞머리인데 오늘 개시하려고요. 오늘 셔츠, 바지, 양말 다 새 거네요. 소풍 가는 기분이에요. 화이트 크롭 셔츠인데 잠바 느낌으로다가 입어봤고요. 그 셔츠 단품만 입으려고 했는데 오늘 춥다고 해가지고 맛땡킨 크롭반 팔티 안에 받쳐줬고 가방은 이번에 구입한 미니백이고요. 바지는 자라에서 어제 사온 와이드 핏 데님입니다.
추천해 주셔야 되겠어.
영수증을 받아주세요. 기관함이 열렸습니다. 제가 지금 체크인을 했는데 미쳤어요. 여기를 사진으로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예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진보다 더 예뻐. 현관에서 들어오면은 바로 이렇게 거실 같은 공간이 딱 보이고요. 사장님이 이렇게 빔으로 노래까지 세팅을 해주셨어요. 거실 왼쪽 편에 식탁이 하나 있어서 여기서 이제 밥을 먹고 할 수 있고요. 조명이 되게 특이해요. 한지 같은 거에다가 외국어로 뭔가가 적혀 있어요. 여기 바닥도 타일도 아니고 장판도 아닌 것이 너무 부드럽고 깨끗해요. 거실 옆으로 욕실이랑 안방이 있어요. 욕실 먼저 볼게요. 세면대 공간이랑 이 안쪽으로 샤워볼 수 있어요. 건식으로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빨래바구니 있고 기본 수건 있고 드라이기도 있어요. 치약이랑 핸드크림, 면봉도 여유있게 있습니다. 핸드워시는 이소 거더라고요. 화장실 거울도 이렇게 시원하게 꺼졌고요. 샤워부스,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다 이솝 제품이고요. 바디 스펀지도 있네요. 여기는 안방 욕실. 변기랑 세면대가 있어요. 여기도 거울이 있는데 초점을 못 잡네요. 또 이솝이야. 사장님이 이솝을 사랑하시나 봐요. D&D에서 본 것 같은데 수건을 넉넉하게 챙겨주시네요. 안방, 와, 방 사이즈 진짜 넓어요. 영상에 다 담기려나? 카메라 광각이어가지고 이 넓음을 제대로 못 담는 것 같아요. 큰 침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예쁜 게 이렇게 조명이 많아요. 인테리어가 심플한데 재밌어요. 룸스프레이도 이솝 제품이에요. 한번 뿌려볼까요? 저는 이솝 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진짜 예쁘다. 가습기까지 이렇게 켜놔주셨더라고요. 대박. 여기 바닥이 진짜 예쁘다. 입구에서 우측으로 주방이 있고요. 거실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조명이 진짜 큰데 안 당기네요. 완전 크거든요. 오늘 저녁에 와인을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짠. 수분 있고 토스터기 하나 있고요. 오, 냉장고. 냉장고랑 냉동실 있습니다. 냉장고가 특이하게 생겼네요. 주방이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나도 인테리어 하고 싶다. 또 다 열어봐야죠. 식기 있고 여기 빈칸. 행주 같은 게 있네요. 칼 같은 건 없나 봐요. 티슈들이 있네. 칼은 없어. 2구짜리 인덕션 하나 있고 작은 냄비, 프라이팬 하나 있고요. 과도 하나 있고 가위 있고 와인 오프너 있어요. 요리를 뭐 해서 먹기에는 불편할 것 같고 접시랑 컵은 많아서 테이크아웃 해와서 덜어 먹고 하기 좋을 것 같네요. 전기 포트도 하나 있고요. 녹차랑 드립백 두 개씩 있어요. 와, 귀여워. 그리고 사장님이 이거 정수기라고 물 사먹지 말고 정수기 물 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층고가 꽤 높아요. 진짜 예쁘다. 이 예쁨이 다 안 담겨서 너무 슬픈. 마당도 넓고 집 너무 예뻐요, 여러분. 아, 문 잘 안 열리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짠! 욕조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여기 물 받아서 목욕할 거예요. 주변에 이제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프라이버시는 조금 보장이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한번 또 써봐야겠죠? 뭔가 물이 찝찝하게 들어있네. 씻어가지고 먹어봐야겠어.
이거 완전 비추. 손에서 계속 떨어집니다. 너무 맛있어. 휴대폰 배터리도 충전했고 조금 쉬었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소품샵을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옆에 메이크업 포털이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메포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걸어오면서 쇼룸을 지나쳤는데 메포 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일단 쇼룸에서 사면 배송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든 거 있으면은 사오려고요. 나가기면 칫솔도 사고. 제가 밖에서는 또 입을 닫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제 행선지를 좀 밝혀봤습니다. 근데 여기 숙소가 다 노란 조명만 있어가지고 좀 어두컴컴합니다. 앞머리가 많이 풀려서 고데기 한번 하고 나가야겠어요. 왜 줄이 생겼죠? 예전에 안 나오는 거 배웠는데 또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네요. 너무 미안합니다. 설정값을 조절해봤는데도 안 돼요. 미안합니다. 우리 집이면 좋겠다. 아이고. 물 살짝 틀어놓고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오늘 쇼핑한 것 좀 보세요. 대박이죠? 이거는 곧 태어날 조카 선물이고요. 요거는 친구가 지금 수름이 봐주고 있어가지고 친구 줄 선물이고요. 요거는 지금 먹을 밥이고 요거는 다 제 거. 뭐 이거밖에 안 봐줬네. 다 풀어놔야겠어요. 이게 흰 셔츠인데 온라인에 파데가 자꾸 묻어가지고 우선 계속 벗어야 돼. 저녁 먹기 전에 간단하게 요기할 거 사왔어요. 포케라는 건데 저는 처음 먹어봐요. 그거 하면 되겠다. 밥 먹고 반신욕 하면 되겠습니다. 빅션은 괜히 들고 왔나 봐요. 별로 켜지도 못했어.
무슨 맛이지?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입니다. 꽤 맛있어요. 근데 좀 절감 같네요. 아, 나 피곤하다. 17,000 걸었어. 대박이다. 아, 너무 추워. 아, 너무 좋다. 호텔만 와보다가 이런 스테이는 처음 와보는데 진짜 너무 좋네요. 가격은 호텔 1박이랑 똑같은데 일단 평수가 압도적이고 인테리어도 죽이고. 냄새 미쳤다. 너무 좋다. 착용하고 있는 렌즈가 바쉬룸 레이셀 한 달 렌즈라서 이렇게 렌즈통에다가 렌즈 사용기한을 적어놨어요. 한 달 렌즈는 사용기간 내 착용과 렌즈 관리, 세척이 특히나 더 중요하잖아요. 160년 전통의 눈관리 브랜드 바슈룸에서 만든 렌즈 관리용액 바이오트루예요. 바이오트루 외에도 리뉴 센서티브, 리뉴 후레쉬, 리뉴 어드밴스가 있고요. 바이오트루는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서 눈을 20시간 동안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지금 11시 3분인데 제가 새벽 6시부터 11시까지 오랜 시간 동안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데도 눈이 촉촉하고 편하더라고요. 시중에 많은 렌즈 관리 용액이 있지만 바슈룸 바이오트루는 세정부터 살균, 소독, 단백질 제거, 헹굼까지 가능한 다목적 용액이고요. 바이오트루의 살균 효과는 눈에 유해한 세균을 99.9% 이상 살균한다고 하고 단백질이 변성되는 것을 막고 천연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항균 작용을 통해서 깨끗하고 선명한 시야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염수는 헹굼의 기능만 하는 반면에 바슈룸 바이오트루는 살균
수분과 세척 기능이 더해져서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이렇게 바이오트루 하나로 렌즈를 깨끗하고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고요. 저도 바이오트루 다 쓰면 구입해서 쓰려고요. 렌즈도 깨끗다. 화장을 좀 지워볼게요. 여행 다닐 때는 그냥 이렇게 클렌징 티슈로 화장 지우는 게 편하더라고요. 파데가 지워도 지워도 끝이 없이 나오네. 아무리 생각해도 비누 같은데 이번에 서울 가가지고 비누 잘못 써가지고 피부가 아직까지 뒤집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집에서 폼클렌징 챙겨왔어. 비타민 마스크를 할게요. 미라클 모닝 한다고 알람을 빡세게 맞춰놔가지고 6시에 눈을 떴어요. 반신욕 가기 전에 한 번 더 하려고 욕조에 물 받고 있어요. 이제 가서 확인해봐야겠다. 아침부터 반신욕하고 씻고 나왔는데 너무 개운해요. 수건에서 진짜 좋은 냄새 나요. 우리 집에서는 안 나는 좋은 수건 냄새가 납니다. 짠! 목욕하고 먹는 시오나 알로에 주스. 건강한 눈물의 pH 농도가 7.5라고 하는데요. 바이오트루는 이 건강한 눈물의 pH 7.5와 일치해서 렌즈를 처음 착용할 때부터 촉촉하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렌즈 착용했고요. 조식 후 시간이라서 조식 좀 먹고 준비하고 짐 싸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조식 도착. 체크아웃까지 1시간 남아서 준비 얼른 후딱 하고 나가봐야겠어요. 점심 먹고 부산 내려가려고요. 원래 어제 오늘 일기예보상으로는 비 온다고 돼 있었는데 비가 안 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긴 했는데 그래도 비가 아직까지 안 와가지고 완전 다행이에요. 아, 약 먹어야 되는데. 확실히 스테로이드 먹으니까 효과 완전 직방이에요. 여기 피부 붉은기가 다 가라앉았어요. 제가 검사했는데 난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친구한테 썰을 풀었는데 친구가 이거는 나이 들면은 흔한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눈도 안 나빠지게 밤에 막 어둡게 스마트폰 하는 것도 좀 줄이고 영상 편집할 때도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쓰고 하려고요. 저처럼 갑자기 좀 시력이 안 좋아지시거나 흐리게 번지는 듯이 보이시는 분들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못해도 한 40년은 살 것 같은데 이랑 눈이랑 진짜 관리를 잘해야겠다 싶더라고요. Loved more than everything you gave her.